최초의 왕립 영어 학교였던 유경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운영됐을까? 규장각에 보관된 유경공원 등록에 학교 설립 취지와 운영 방식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그 첫머리는 가장 시급한 것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각성이다. 고정으로 봐서는 요새 말로 올인한 겁니다. 다 걸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영어라는 것이 거의 이제 필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관리 또 국민에게서도 영어를 도구로 해서 이 큰 열강의 세력 다툼 안에서 한국의 안전지대를 설정해보자. 상당히 큰 구상으로 이 학교를 만든 겁니다. 유경공원은 첫해 35명을 시작해 8년 동안 112명의 학생을 입학시킨다. 선발 대상은 관리 중에서 뽑는 좌원과 명문가들의 선비 중에서 뽑는 우원으로 나누었다. 신시 교육기관답게 교실에는 최초로 교단과 흙판이 설치됐다. 근대적 교육이 낯설었던 양반집 출신 학생들은 가마를 타고 등교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고종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가 발탁해 보내준 교사 3명은 모두 인류대 출신의 엘리트였다. 유경공원은 영어 외에도 사회, 지리, 과학 등 근대적 과목들을 가르쳤다. 교과서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수업은 미국인 교사가 영어로 진행했다.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를 외국인 교사를 불러서 가르친다 할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지리라든지 또는 사회라든지 또는 국방이라든지 정부의 운영 등 소위 그 당시에 이제 서양 근대 지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식에 숙달된 외국인을 고용에 데려들어서 학교를 운영한다. 이건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시 유경공원 학생의 후손을 찾았다. 경북 예천에서 과거 준비를 하던 선비였던 장봉환은 1888년 유경공원에 입학했다. 20세 때 서울에 계신 아버님을 만나러 상경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의 그 소개로 민상호분이라는 분을 만나셨는데요. 민상호분이라는 분이 일찌감치 국제적으로 이제 유학도 갔다 오시고 서양문물을 금방 많이 이제 습득한 분인데 그분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그분한테 많은 것을 이제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아시고 제목이 당시 장봉환이 유경공원에서 썼던 교과서 더 시티즌 리더다. 시민들이 학생의 그 첫 장에 영어로 장봉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책 내용은 오늘날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연필로 적은 한자들이다. 장봉환이 영어 단어의 뜻을 한자로 적으며 공부한 흔적이다. 우리나라의 그 여권을 알고 있습니다. 장봉환은 유경공원에 입학하고 5년 뒤 1893년 주미공사관으로 파견된다. 공부하러 가실 때 여권 넘어가 패스포트 31번 성함 써 있고 그다음에 그 영어로 서울 코리아가 C로 표기되어 있네요. 그리고 1893년 3월 12일 날 발급된 여권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것은 고종이 있어 가능했다. 고종은 유경공원 학생들의 시험을 두 번이나 직접 감독할 만큼 영어 교육과 유경공원에 관심이 많았다. 시험은 외국인 교사가 읽으면 받아 적는 것이었는데 고종은 이 시험에서 성적이 좋으면 관리로 등용했다. 이런 왕의 기대와 후원에 빠르게 영어를 습득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